Seem for the life of me to hold back these tears now, flowing like a river alongside the remnants of my soul. I'm strung out in the heartland alone. Damn this breath. 안녕하세요, 풍요를 낚는 걸로 풍락입니다. 자, 오늘 홍성호, 네, 중하류권에 들어왔습니다. 본탕입니다. 어제 참붕어 채집을 위해서 요 밑에 작은 둔벙에서 채집 낚시를 했었는데, 네, 상당히 제가 운이 좋게 오늘 아침에 사짜를 한 마리 했어요. 사실 여기서 사짜를 하고 싶어서 채집을 하려고 거기서 낚시를 한 건데, 네, 뭐 일단 사짜를 얼굴은 봤습니다. 네. 일단 그 지금 몇 마리 안 되는 그 붕어를 가지고, 참붕어를 가지고 지금 본탕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지금 이제 대물, 이렇게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 이 대물들이 항상 이렇게 뜨거운 낮에, 예, 나왔던 그런 뭐 기억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조금 빨리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후 1시 좀 넘어가는데, 예, 제가 저쪽 하류, 제일 하류에서 잡을 때도 오후 2시 때문에 지금부터 한 2시간 정도 바짝 쪼아보고 좋은 놈, 네, 만날 수 있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31? 자, 첫 수. 첫 수 31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물론 참붕어를 먹고 나왔고요. 아, 예쁩니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건 또
아 진짜 왜 이래. 미치겠다. 길을 계속 끌고 가야 돼. 일찍 일어났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사람 문을 쾅 닫고 쾅 닫고 쾅 닫고 하니까 씨. 정면형 아침에 하나 나왔대. 사짜? 아니. 오 씨. 30 한 2, 3 되겠는데. 이제 시작했다, 야. 오우씨. 아, 따. 30, 한 2, 3 되겠는데. 이제 시작했다, 야. 어, 차도 이끼로 왔어. 6시 일어나갖고, 씨. 좋은 놈 하나 나왔습니다. 31 정도 됩니다. 첫 네, 아침에 월척이 나왔습니다. 정말 니가 여기서 왜 나오냐. 오우씨. 니가 여기서 왜 나오냐고. 아. 진짜 안 들어갈 거야. 애들 망해. 잉어야, 잉어. 잉어가 왜 참봉을 먹고 지랄이오. 하, 나 정말 씨. 잉어야, 잉어. 어. 씨. 붕어면 이거 칠자지. 어우. 어우, 조심, 조심, 조심.
내가 뒤로 갈게. 들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먹은 게 아니라 꼬리 어디 걸렸구만. 그래, 오늘 그림 하나 만들자. 와, 나갔다. 아, 집까지 날아갔어. 겠습니다. 왜 그래? 나 말 안 했는데. 안 커요. 32입니다. 32. 거의 자동빵 수준입니다. 입에 그냥 꿀떡 삼키고 있었네. 32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 기름 맞췄나 이거? 차. 미치겠다. 네, 이제 11시가 좀 넘었습니다. 한 12시까지 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이 좀 심해지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탕에서 사찰을 하기 위해서, 작은 빈봉에서 새우 채집, 참봉 채집을 하려다가, 거기서 얼떨결에 사찰을 만나고, 정말 노리고 온 이 분탕 사찰은 보지 못했어요. 한 5번 정도 입질은 받았는데, 이틀 동안. 예. 주말에는 제가 잘, 찌가 잘 안 보여갖고,
채다가 터트렸고 지금 세 마리를 잡았는데 31, 31, 32. 네, 월척 세 마리입니다. 네, 뭐 다른 곳에서 쓰면은 월척 세 마리면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네, 홍성호에서 네, 참봉어 낚시로 이 월척밖에 좀 안 나온 거는 사실 살짝 아쉽습니다. 네, 그래도 뭐 월척 세 마리 본 걸로 만족하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곳에서 좋은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영원 랑맹글러 품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언제서, 어디가 지는 분인가 봐. 아. 대단하죠? 딱 세 마리 하고 갑니다. 31, 31, 32. 네. 파도가 너무 쳐서 한 놈이 비닐이 좀 많이 까졌네요. 방생해서 다시 잘 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갑니다. 월척 세 마리 보고 갑니다. 30일, 30일, 30일. 딱 세 마리입니다. 조금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만족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 이놈은 멋지네요. 잘생겼습니다. 자, 그대로 방생하겠습니다. 자, 잘 살아라. 네.